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전자서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서명을 공부하게 되면은 위조 방지나 서명자 인증, 부인 방지, 재사용 방지와 같은 거하고, 그다음에 전자서명, 즉 공개기 서명 방식의 전자서명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십니다. 전자서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서명을 하는 기술입니다. 그렇게 하려고 보면 서명자의 신원 검증 필수죠. 누가 서명했는지. 그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암호화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전자서명이 됩니다.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사람 손으로 한 숙이날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적 기반이 준비됐습니다. 전자서명은 공개키 서명 방식, 즉 다른 말로 하면 비대칭키죠. 공개키나 비대칭키 서명 방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중재 서명 방식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공개키 서명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. 주요 기능입니다. 기본적으로 위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서명자가 누군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제3자가. 그 다음에 부인 방지입니다. 서명자가 서명을 한 이후에 서명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서명자 문서의 내용이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변경 방지 기능과 재사용 방지가 있습니다. 요 다섯 가지는 주요 기능은 좀 중요해요.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전자서명의 종류,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로 공개키 기반의 동작을 많이 하게 되고요. 일단 종류부터 보면 RSA가 있고 엘가멀이 있고 그 다음에 슈노루가 있고 요세 개는 기본적으로 비대칭키 암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. 특히 이두 개가 비대칭키 암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슈노루를 추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위시 보시면 DSS, 즉 전자서명 표준의 스탠다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DSA가 있고 하나는 EC, 즉 타원 곡선 기반의 엘리프틱 커브의 타원 곡선 기반의 EC가 있고 하나는 코리아 스티피케이션의 국가 표준, 우리나라 국가 표준인 KC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DSA에 대한 종류로서 EC와 KC가 있다는 점,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DSS는 시그니처 스탠다드입니다. 나머지 RSA, 엘가멀, 슈노루,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합니다. 일단 종류를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. 각각의 RSA는 제가 그 비대칭키 암호화에서도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만, 인수분해 기반입니다. 그리고 RSA 약자는 라이베스트, 샤미르, 에델먼의 이세개 학자의 이름을 땄다. 그 다음에 전자서명에 활용하는 최초 알고리즘이고 전자상거래 중요합니다. 전자상거래는 전자서명 가능한 광범위 영역에 활용되고 있다. 그 다음에 엘거멀은 이산 내수 문제를 기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 기능보다는 전자서명을 위해서 고안됐다는 점. 서명 과정에서 두개 함수에서 두 개의 서명을 생성하고 두 개의 서명, 이게 특징이죠. 두 개의 서명을 생성하고 검증 과정에서 두 함수에 출력되는 값을 서로 비교해서 확인하는 작업. 슈노루가 개발한 독일의 암호학자 슈노루가 1980년도 개발한 슈노루가 있고 엘가멜 전자 서명 구조를 기반으로 서명의 크기를 줄인 전자 방식입니다. 서명 크기를 좀 줄였다. 엘가멜하고 비교하면 될것 같고요. DSS는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전자서명 표준이다. 요 정도면 일단 아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ECDSA는 이산대수 문제, 즉 타원곡선 알고리즘, 타원곡선 암호 기반으로 전자서명에 접목한 DSA 기법입니다. KC. 죄송합니다. 화면에 잘안 보였네요. ECDSA이고요. 좀 전에 설명드린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한 다음 곡선 암호 쪽이고요.
그 다음에 KCDSA는 국가표준입니다. TTA에서 98년도에 단체표준으로 제정됐고요. 이것도 역시나 엘가멜 전자서명을 개선한 거고요. 전자서명 표준인 TSS를 변형한 방식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런 거 보면 결국은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 엘가멜이라고 하는 이 이산대수 문제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